수학포자들 주목! 당신이 수학을 포기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소금을 물에 섞기 시작할 때? 철수와 영희가 다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할 때? 함수 진도가 시작됐을 때? 전부 다요. 여기 수학을 싫어하는 PD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제일 싫어했던 과목은 당연히 수학. 암산도 잘 못하고 거스름돈 계산도 가끔 헷갈리지만 수학왕국, 대한민국의 흔한 수포자 중 하나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병일 수도 있대!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난산증, 계산 능력과 관련한 수학학습장애의 한 형태. 거스름돈을 계산하거나 시계를 보는데도 애를 먹어 또래의 놀림을 받곤 한다. 스포츠나 게임에서 점수를 잘 계산하지 못한다. 지도를 잘 보지 못하고 방향감각이 떨어진다. 이거 다 내 얘긴데? 난산증은 어려울 난 텐산, 계산이 어려운 증세를 가진 병입니다. WHO에 등록된 우리가 이제 보험 코드로 청구할 수 있고 진단서도 낼 수 있는 질병명. 다른 학습은 다 괜찮은데 유독 계산만 못할 경우에 그것만 유난히 못한다는 점에서 이제 특별한 증세가 되겠습니다. 난산증은 수에 대한 감각을 결여시켜 연산을 어렵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8 더하기 3의 답이 11인 것이 특별히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떠오르는 건 우리 머릿속의 수에 대한 감각과 축적된 장기 기억 덕인데요. 난산증의 경우 선천적인 뇌구조나 뇌 활성화 패턴의 차이에 의해 축적 과정이 더디고 축적량도 많지 않아 8 더하기 3의 값을 바로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산증은 1부터 3기 1씩 3기의 저주에 빠져있다.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3 그 말씀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부터 세야지 절대로 중간부터 못 세는 거예요. 그런데 난산증만 가지고 있다면 지능, 집중력 모두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 같은 다른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와 영어는 1등급, 수학은 4등급이나 5등급인 성적표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난산증을 가진 사람은 술을 어림하는 감각도 무딘 편입니다. 학생한테 학교 운동장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몇 미터나 될 것 같냐? 그럼 이제 20미터. 2000미터 그 가늠을 저 감나무에 감 몇 개 열렸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상당히 약하다. 성인에서는 학업을 그만둔 사람에게는 이제 드러나지 않기는 하지만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거나 어떤 특정한 돈을 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는지 가늠하는 데는 이제 어려움을 가진다고. 뭐를 샀는데 8,050원 나왔는데 10,050원을 손님이 줬단 말이에요. 성인들은 10,050원을 주는지 가늠을 못하는 수 관련한 농담의 스케일을 좀 쉽게 이해를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추 이거 한 폭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1,200원을 1,200만 원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1,200만 원인 줄 압니다. 이외에도 지도를 보고 거리, 방향을 파악하거나 시계를 읽거나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손으로 쓰지 않으면 계산을 못하는 경우도 난산증의 징후 중 하나죠. 필산 알고리즘으로만 풀어내지 암산을 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은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연필을 가지고는 수학 문제를 되게 잘 푸는데 네. 머릿속으로는 잘 못 푼다. 이것도 난산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거죠. 다만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난산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IQ 70 이상, 계산정확도 검사 하위 10%, 수감각검사 하위 10%.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면 난산증으로 진단합니다. 한 5%에서 12%까지 보니까요. 상당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난독증이 한 5%인데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난산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검증된 약물 치료 방법은 없고 교구를 가지고 수의 감각을 익히는 훈련을 합니다. 이 17이라는 숫자를 봐도 17이라는 수량에 대한 개념을 못 떠올린단 말입니다. 이 숫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네,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로 가지고 17이죠. 그것도 17이죠. 이걸 매일 뭐 혹은 매시간 다른 숫자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 17 하나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오늘의 수는 17 하면 이제 17은 10보다 얼마 많아? 20보다 얼마 적어? 그렇게 수끼리 관계도 한 개 더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가 될까요? 왜 가리냐 하면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더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 되겠습니까? 202 190에 10을 더하면 이제 우째해야 될지
시집이 잘 못 올라가요. 난산증 치료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유전적 소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발현 양상이 이제 결정나는 질병인 신경 발달 장애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유전적으로 난산증이 될 소인을 일단 타고 나야 되고 4세, 5세, 6세 성장 과정에서 그것을 좀 보상할 만한 교육 환경이 좀 주어질 경우에는 좀 약하게 늦게 안 발병할 수도 있고 난산증을 조기에 치료한다고 해서 완치가 된다는 연구는 없지만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조기 개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마무리된 성인보다 학생, 어린이 시기의 치료가 효용이 크죠. 이런 훈련이 조기에 발견해서 잘 되어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계속 학습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혹시 초기에 학력 갭을 정말 줄여준 상태에서 같은 출발점에서 스타트할 수 있으면 별로 안 떨어져요. 출발점을 똑같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죠. 난독증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읽게는 됩니다. 반면에 이 난산증은 덧셈 뺄셈을 애써 치료하다 보면 학교는 나눗셈을 나가고 있고 곱셈 나눗셈을 따라서 치료하다 보면 학교는 저기 이제 대수방정식을 나가고 있으니까 학력 격차를 줄이기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산증은 ADHD 등 다른 질환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병으로 빠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난산증 문제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보통은 ADHD 산만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한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제주의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부진 학생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70%의 아이는 난독증, 난산증, ADHD, 경계선 지능 어려움 네 개를 다 가진 것으로 같고요. 그런데 대부분 어려움의 문제의 80-90%는 난독증, 난산증 때문입니다. 습장애가 더 괴멸적 타격을 주는 편입니다. 국내 수학 교육 과정이 어렵고 진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난산증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절박한 나라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학습장애는 의사의 병이기도 하지만 교사의 골칫거리이기도 하고 잘 협동해야지 의사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교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고충은 대부분 난독증과 난산증은 70%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을 일단 못 읽으니까 난산 문제보다는 한글 못 읽는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수학이 뒷전이 되는 거죠. 빨리 해줘야 되는데도 이제 어머니한테 난산증이 의심이 되니 특별한 조치를 취해보자 하면은 어머니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안 시켰고 좀 늑될 뿐인데 왜 몰아가느냐 그런 반응이 나오실 수 있겠죠. 선생님도 좀 얘기 꺼내기 좀 조심스러워지는 난산증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나요?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확인 해보고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으시면 좋은데 난산증을 진단하기에 준비된 병원은 매우 적은 편인 것도 사실이고 치료할 준비가 된 병원은 더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난산증 학생을 위한 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난산증 초등생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산증 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서울시 초등생이 진단부터 치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난산증. 그간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